여보세요? 잠깐만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내가 자는데 깨운 거야? 아니 이제 자려고. 너 나단이 돼서 그럼 안 들릴래? 거기 대박 세일하던데. 아 그래? 나도 지금 사실 운동은 해야 되긴 하는데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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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끊긴 줄 알았네. 근데 오늘 우리 집 바로 밑에서 좋은 구경 났던 거 알아요? 남자랑 여자랑 대판 싸웠어요. 그래갖고 여자가 가라니까 남자가 뒤도 안 돌아보고 가네. 아무튼 남자들은 눈치가 없다니까. 가란다고 진짜 가나? 이거 봐. 가면 간다고 뭐라 그래. 안 가면 왜 안 가냐고 뭐라 그럴 거면서. 이 남자들은 단순하니까 말을 정직하게 똑바로 해줘야 돼요. 좋으면 좋다, 싫으면 싫다. 정우영한테도 좋으면 좋다. 그 형 그렇게 말 안 해주면 모르지. 정우영 얘기 듣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. 근데 안 좋아한다 그러면 거짓말 말고. 안 좋아한다고는 안 했거든요. 좋은 아침입니다. 뭐야, 어제 잠 못 잤어요? 새벽 3시까지 어떤 여자랑 통화하느라고. 어머, 선생님 혹시 봄맞이 연애 들어가신 거예요? 뭐야, 그런가 보네. 누구예요, 누구? 응? 우리가 아는 사람? 김서빈 선생님. 네? 급식 신청서 김 선생님 반만 아직인데요? 아, 맞다. 바로 드릴게요. 체중이 천재네. 어떻게 며칠 만에 70점 점프해? 잘했어. 야, 그럼 저번에 몇 점이라는 거야? 멋있어. 깜짝이야. 우리 별로 안 했는데. 아이씨, 그렇게 열나 공부하고 75점이냐? 정정한테 쪽팔리게. 태준이야. 왜? 아 뭐야, 내 얼굴에 뭐 한 거냐? 칭찬해줬다 왜? 아 칭찬인데 왜 때려? 아씨. 형님 안 바쁘십니까? 바쁘다고 동생이 보자는데 안 보면 그게 형이냐? 이렇게 몸 좋은 애가 나한테 계속 형님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마치 두목 쳐다보듯이 말이야. 근데 형님 우성 씨 대학교 때 처음 만나셨잖아요. 근데 분위기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형동생 같아요. 보는 거 형 신발을 왜? 저 신발 비추처럼 내 위신도 꺾이는구나. 야 우성아 이거 좀 먹고 가라. 어? 형 좀 비벼놔봐. 이 자식이 형 뭘로 보고.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? 정우영이랑 한번 셋이 만나서 형 미신 한번 칼같이 세워줘? 저기 형. 형 제가 진짜 진하게 이렇게 어깨동무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.